신한금융투자의 안지원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다 안 좋았는데 각도기님은 중국 홍콩 보면서 조금 위안을 삼으셨다는데요. 네, 안지원 PB팀장님은 어떠셨나요? 아, 뭐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중국 시장, 홍콩 시장 하락한 거 보면은 한 3, 4배씩 빠졌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다행인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중국 덕분에 이렇게 빠진 거냐 이런 원망감도 좀 들기도 네, 하고요. 원망도 분명히 있죠. 중국 때문에 네. 빠진 거니까요. 네, 일단 오늘 코스피는 한 1% 가깝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한 0.7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의 사교육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됐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텐센트 뮤직의 음원 독점 계약 금지도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네. 이 두 개가 같이 나온 건 사실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공통점은 중국 정부가 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점점 확대가 되고 오늘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빠진 것도 이 사교육 규제랑 우리나라랑 상관이 없잖아요. 다만 그렇죠. 중국 정부의 규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요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셍지수 오늘 4% 빠졌고 상해 심천도 2%대 그리고 대만은 1% 빠졌고요. 일본은 2일 동안 이제 휴장 영향이 있었는데 그때 동안에 이제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1%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상장돼 있는 이제 교육 업체들이 있는데요. 중국 업체 중에 이제 TAL Education이라는 종목은 한 70% 금요일 날 하루 만에 이렇게 빠졌고요.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여기는 54%나 하루에 빠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거의 뭐 상장 폐지되는 네, 상장 폐지되는 네, 분위기로 하루에 70% 네. 하락.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그 중국이 공산당 일당인데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갑자기 이 사건을 보면서 저 나라가 공산당 맞구나. 그럼 따져 보면 자본주의와 가장 극단점에 있는 게 공산 시스템인데 자본주의 시스템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모종의 그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네. 이렇게 또 격렬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심지어 UBS에서는 이제 중국 리스크 때문에 중국 투자를 뭐 접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공포심이 좀 대단했고 그게 오늘 시장 하락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가장 무서운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강도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네. 언제 어디를 또 규제로 그러니까 네. 판을 깔고 갑자기 자기네가 네. 판을 깔았다 판을 접어버려. 아 그만해 하지 마. 뭐 이런 분위기가 나와버리니까 네. 투자자들이 결코 이거는 좋게 볼 수가 어떤 나라의 투자자라도 주식 투자자라면 최악의 악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어디서도 상황이죠.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잖아요. 오늘 네. 있었던 일들이. 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 국영수 학원을 신규 허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이런 학원들이 생길 수 없는 거고요. 기존 학원들은 심사를 거쳐서 비영리기구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비영리기구라고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교육. 사업을 해가지고 복지 사업 같은 걸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영리 목적으로 네. 뭐 돈 벌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예, 놀이방이죠. 어린이집도 돈은 아니 그러니까 요즘 학교 끝나 방과 후 교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예, 그리고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학원 사업에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광고도 금지가 되고요. 그럼 이 의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표면적인 의도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서 이 출생률을 높이려는 의도고요. 중국도 지금 출산율 하락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거든요. 그 대응책의 하나로 보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양극화 해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근데 시진핑의 3연임을 위한 좀 어느 정도의 포퓰리즘 정책으로도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018년에 개헌을 해서 이제 국가 주석의 3연임 제한을 폐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3연임을 위한 좀 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드디어 3연임을 시작하는 시점이란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그때까지 그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이 빈부격차가 심해진 것의 어떤 하나의 단초를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교육 불평등 이런 것들을 해소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아마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까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양극화 문제도 굉장히 심하고요. 중국은 또 그 좀 부유한 집의 학생들은 뭐 태블릿도 들고 다니고 이제 인터넷 강의도 보고 이렇게 뭐 비싼 사교육도 받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태블릿 살 돈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정책도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주식 시장의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굉장히 부정적이죠. 네. 네. 특히 교육업체 입장에서는 정말 70%, 90%까지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는 90% 빠졌거든요. 2월 네. 고점 대비해서. 네. 이 정도로 충격을 영향을 네. 미쳤고요. 사실은 뭐 규모로 따지면 섹터가 그렇게 큰 섹터가 아니니까 네. 시장에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 혹시나 저게 우리 집까지 들어올까봐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투자자들이. 그리고 네, 이게 그렇죠. 비단 이제 교육 섹터에 대한 영향만이 아니라 네. 앞으로 또 어떤 산업을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된다는 점이 네. 굉장히 투자자들의 공포심에 떨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섹터에서 70%, 90% 하락하는 거 보고 나면 다른 섹터 뭐 30% 빠지는 건 또 언제든지 그런 규제는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불확실성을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최근에 뭐 디디 출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독점 규제 그리고 인터넷 보안 이런 것들이 계속 걸리면서 연타예요. 지금 계속해서 연타로 터지는 거 보면 이런 생각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시진핑 3기를 위한 정지 작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타로 때리는 걸 봐서는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또 다른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는 오늘 흥국증권에서 변준호 연구원님이 미중 갈등 시즌2라는 리포트를 내주셨거든요. 이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잠깐 동안 잊고 있었던 미중 갈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리스크로 인식을 할 시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리포트에 따르면 1차 무역 협상 이행률이 6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중국이 이제 대미에서 뭐 수입해야 되고 이런 거 해주기로 했었던 약속을 이거밖에 지키지 않았다는 거고요. 내년 1월에 1차 협상의 2년 기한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앞두고 하반기에는 2차 협상 및 특정 조치들이 나올 필요성이 높아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도대체 뭐 이제 어떤 곳을 봐야 되나 뭘 사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를 다른 걸 또 하나 언급을 해드리면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연구원님이 리포트를 내주셨는데요. 네. 투자전략 리포트에서 다수가 성장주를 볼 때 소수의 시각에서 기회를 찾자 라고 언급하면서 현재 성장주의 상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대 우위 여력이 크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적 지표, 펀더멘탈, 그리고 밸류에이션 요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나 민감주의 매력이 좀 부각되고 무엇보다 성장주의 강세 배경은 이때까지 금리의 하락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금리가 추가 하락할 여지는 또 낮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 유망 테마를 좀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경기 민감주, 여기에는 에너지, 산업재, 은행, 리오프닝주들이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는 탄소 중립 관련주입니다. 여기에는 탄소 배출권, 탄소 포집, 그리고 수소 관련주들이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IT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빅테크, 다섯 번째는 중국인데요. 이 중에서도 그린이나 플랫폼, 내수주 위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어려운 와중에 그래도 이 와중에 네. 그나마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는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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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7월 한 달 동안에 이슈가 있었던 업종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2차 전지 섹터는 정말 무섭게 상승을 했고 또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굉장히 큰 상승률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7월 1일부터 23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3조 원 정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순매수한 종목들이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삼성 SDI가 2,600억, SK IT테크놀로지가 2,500억, LG전자 2,300억, LG화학 1,9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순매수 2위가 LNF 1,400억이었고요. 3위인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1,400억, 천보가 500억, 이렇게 한 7종목 정도 이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을 합산을 하면은 순매수한 규모가 한 1조 2,400억 정도 됩니다. 2차 전지 주들은 그 7월 달에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이 외국인 순매수 영향도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SKIT,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후성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던지는 와중이다. 네, 오늘 그 저녁에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도대체 몇 대를 판매했냐는데 2분기 아마 25만 대 정도로 판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 어떻게 되냐면 연간 기준으로 80만 대를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2분기에 25만 대를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80만 대 중반 정도 팔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90만 대까지 팔 수가 있죠.
그러면 조금 의미가 있죠. 과연 100만 대 근처 갈 수 있을까 했는데 100만 대 근처 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테슬라의 약진이 다른 회사들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가 100만 대 정도를 판 거는 못 만들어서 100만 대를 판 거니까 만들었으면 150만 대도 팔고 200만 대도 팔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 사이버 트럭의 그 뭐야 예약 대수 같은 걸 감안해 보면 예약 대수 파는 만큼 팔아 버리면 1년에 몇백만 대도 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 헤게모니가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렇다면 급증하는 전기차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2차 전지의 공급. 이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거기에 투자자들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 밸류에이션하고는 논외로 치더라도 아마 오늘 테슬라 실적 나오면 오히려 테슬라보다는 그 주변의 기업들, 특별히 2차 전지 기업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 전체적으로 커질수록 약간의 이제 이런 말씀하신 논리에 의해서 기대감이 커지는 종목들은 네. 좀 약간의 주가가 밸류에이션 비싸도 네. 충분히 급등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네.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반등 구간에 더 센 움직임을 또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락하는 동안에도 뭐가 오르고 있는지 또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좀 무상증자를 굉장히 슬기롭게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무상증자라는 건 이제 기존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추가로 이렇게 지급하거나 두 주를 지급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최근에는 기존 주식 한 주당 두 주, 세 주, 다섯 주까지도 지급을 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노랑풍선은 최근에 한 주당 두 주를 발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에코프로H에는 세 주, 그다음에 A루트라는 종목은 다섯 주나 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상증자 후에 또 무상증자를 연이어서 하는 이런 공시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유상증자를 하면은 이제 주식수가 추가로 발행이 되잖아요. 네. 이 추가된 발행 주식수도 같이 대상에 넣어서 추가로 또 무상증자까지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의도는 뭐 유상증자의 흥행을 위해서이겠죠. 보통 유상증자를 하면은 이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좀 주가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무상증자를 좀 같이 발표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 하는 게 좋을 걸 이런 메시지를 좀 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자금 조달에 힘을 얻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요. 다만 이 악재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무상증자를 활용하는 사례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공모주 슈퍼 위크라고 할 만한 네.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7월 말과 8월 초에 굉장히 많은 공모 예정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일 먼저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공모 금액이 2조 5천억 정도인데요. 삼성생명과 넷마블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공모 금액이 큽니다. 삼성생명이 4조 8천억이었고 넷마블이 2조 6천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 시가총액은 이게 공모가 상단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8조 원을 조금 넘은 수준인데 KB금융과 신한지주에 이은 세 번째 은행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진 예스24, 한세예스24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 그때 한국금융지주도 9% 올랐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의 반응도 뜨거웠고요. 오늘 청약 첫날이었습니다. 경쟁률이 통합 경쟁률 기준으로 한 38, 39대 1 정도가 나왔고요. SK IE 테크놀로지나 SK바이오사이언스 대비는 좀 낮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공모가 고평가 논란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BNK 증권에서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를 얼마로 네. 썼느냐. 공모가가 39,000원이거든요. 네. 목표가를 24,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낮게 하면서 적정 시가총액은 11조 2천억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이죠. 30% 낮게 쓰셨네요. 네. 그리고 네. 현재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34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표적으로 규제 산업 중에 하나가 은행이잖아요. 은행은 판에 다 깔려 있는 거죠. 뭐 예금 금리를 높게 받아봐야 얼마나 높게 줄 수 있으며 대출 금리도 거의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변별력이라고 할 수 있는 폭이 너무너무 작고 그리고 사실은 결국 이익이라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 예대금리에서 나오고 또 리스크 관리에서 나오는 건데 아무리 진입장벽을 낮게 카카오가 만들어줘서 전환을 쉽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뭐 기업 같은 데서 대출을 많이 쓰고 있는 기업이 기존에 쓰던 은행에서 카카오로 바로 넘어갈 수 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정해진 영역들이 있는데
전환이 싸다고 해서 개인들이 쉽게 접근한다고 해서 이익도 그렇게 증가하느냐?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정해진 운동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익은 정해져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은행일 뿐이다. 그러니까 은행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근데 왜 다른 걸 상상하느냐 하는 게 아마 그 연구원님의 논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타당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용기 있게 쓰신 거죠. 그럼요. 그 쓰기 쉽지 않은 그렇죠. 욕 잔뜩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소신 있는 보고서 그렇죠. 쓰신 거고 네. 이게 주가의 흐름을 저희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좋게 보는 기업이더라도 애널리스트가 소신 보고서를 썼을 때에는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는 네. 게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저런 거는 안 쓰는 게 차라리 편하죠. 속 편해요. 그렇죠. 괜히 욕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사서 욕먹는 경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저런 걸 썼다는 거는 물론 이제 두 가지가 있지. 본인도 이거 맞춰가지고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먹을 게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신 있게 글을 쓴 거고 제가 생각해도 카카오뱅크가 은행이지 IT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IT 기업만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또 사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충분히 타당하고요. 은행 애널리스트, 기존의 은행 애널리스트가 보시기에 너무 비싸다. 상대적으로 피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반면에 또 지금 은행업계 금융권에서의 화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네. IT에 굉장히 많은 돈을 뭐 KB 신한 다들 쓰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어플 만들고 계시는 게 엄청 종류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과연 전통 은행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얼마나 잘해서 이 정도 카카오 수준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네. UX UI라고 하잖아요. 사실 네. 우리는 카카오에 너무 익숙해져서 카카오가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놨는데 맞습니다. 다른 은행들이 만든 거에서 약간만 불편해도 소비자들이 불편해 이렇게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이 무형 자산의 가치 그리고 앞으로 금융권에서 디지털로 그만큼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쩌면 가격 자체는 카카오의 고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 정도 기대감도 분명히 소비자 네.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향후에 5년 또는 10년 이후에 판도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새로운 유저들, 새롭게 은행을 거래하게 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존 은행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카카오뱅크를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했던 애널리스트 의견은 그런 건 인정을 하더라도 그렇죠. 수익 기준으로 따져보면 네. 앞으로 2, 3년간 기존 은행에 비해서 돈을 더 벌기는 난망하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우려와 기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청약 경쟁률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사실 뭐 공모를 했어야 됐는데 그 증권신고도 정정 요구를 받아서 공모 일정이 4분기로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다시 표를 보시면은 두 번째 크래프톤의 공모가 상당 기준은 공모 규모가 역대 두 번째입니다. 네. 시총 기준으로는 게임 대장주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숙취의 소재 컨디션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컨디션 음료를 만드는 HK 이노엔도 예상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렌터카 1위 업체죠. 롯데 렌탈도 예상 시가총액 2조 1,600억 수준으로 상장할 예정이고요. 일진그룹의 수소차 연료탱크 제조사인 일진 하이솔루스도 예상 시가총액은 1조 3,500억 원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초에 상장 예정인 기업들의 예상 시가총액만 한 50조 원 정도가 네, 되거든요. 50조 원 가까웠죠. 네. 어마무시한 양이에요. 네, 굉장히 네. 큰 수준이고요. 하반기 최대 리스크를 이 대규모 IPO 물량으로 뽑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그 전체 시가총액이 한 2,800조 정도가 되잖아요. 그 중에 네. 뭐 한 2~3% 정도에 해당하는 주식 공급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과거에 봤을 때는 후유증이 컸다라는 의견도 그 유진증권의 허재환 연구원님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만큼 물타기가 되는 거니까. 진짜. 그럼 이만큼 한꺼번에 한 몇 주 간격으로 나온 적이 과거에 있었나요?
없었던 아마 삼성생명 네. 이후로 최대 규모 네. 아닐까 싶습니다. 카카오뱅크하고 크래프톤만 네. 해도 이게 엄청나죠. 이게 네. 불과 일주일 간격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아, 지금 그리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롯데칠성이 시가총액 1조 3천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SK이노엔이라는 회사가 1조 7천억이면 컨디션 팔아서 롯데칠성 사이다하고 뭐 이거를 다 이겼네요. 맥주도 있는데 신기하네요. 네. 컨디션 네. 사이드보다 많이 마시는 걸로. 네. 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것만 있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반기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엄청난 큰 기업이 또 들어오죠. 네. 네. 그리고 다하면은 하반기에는 뭐 시가총액이 3천조를 공모 공모로 3천조가 넘어버리죠. 네. 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사실은 큰 악재입니다. 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악재예요. 예. 네. 그리고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것 중 사실 가장 핫했던 게 이거 아닌가 싶은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네. 7월 달 상승률로만 보면요. 자이언트 스텝이란 종목이 70% 올랐고요. 알체라 52%, 덱스터 50% 올랐습니다. 7월 한 달간의 수익률입니다. 게다가 아직 7월 끝나지도 않았죠. 네. 오늘도 자이언트 스텝 빼고 알체라와 덱스터는 각각 7%씩이나 올랐고요. 이 메타버스는 그 김열매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건설사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네,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 예, 롯데건설이 직방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아파트 내부를 구경을 할 수 있게 했고 직접 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GS건설이랑 포스코건설은 이미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모델하우스를 구현을 했고요. 실제 모델하우스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모델하우스를 지으려면 이제 임대료와 외관 디자인을 포함해서 유닛당 한 5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20평대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40평대 아파트 이렇게 세 유닛 정도를 보통 설치를 하는데 네. 한 최소한 15억 이상이 든다고 해요. 네, 요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구현을 하면. 네. 그리고 뭐 이게 한 4개월 짓고 그리고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 폐기를 하는데 폐기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맞아요. 다 비용 절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CEO도 5년 내에 페이스북을 이제 SNS가 아닌 메타버스 기업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뭐 단순한 테마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히려 그 얘기 들으니까 디바이스가 다 깔리는데 5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바이스가 깔려야 메타버스가 본격화되는 거니까 앞으로 5년 걸릴 일이라는 것도 더불어서 같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또 5년 걸린다고 해서 5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보통 5년을 네. 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좀 땡기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네. 사실 이 2차전지 소재주들도 보면은 예전에 한 2009년에도 요즘 것 같은 상승세가 돋보였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대가 좀 지금은 아닌가 이러고 꺾였다가 네. 2017년에 또 한번 다시 한번 떴다가 이제는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떴는데 또 기대감이 또 꺾이면서 쭉 빠졌다가 이제 또 다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이클을 이 메타버스에서도 거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거의 모든 산업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IT와 현재 그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이 새로운 세상도 2000년부터 발화하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현장화된 건 2007년인데 그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는 2010년 이후였으니까요. 네. 항상 모든 산업들이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율주행차도 지금 테슬라가 앞서가면서 시장을 만들고는 있지만 저게 제대로 자리 잡는 데는 최소한 한 5년 정도의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유명한 그 투자자 미래학자의 무슨 격언이 하나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단기에는 변화를 과대평가하고 네. 과도하게 기대했다가 네. 장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구한다. 그래서 잊어버릴 때쯤 되면 오히려 큰 변화가 네. 세상이 바뀌어 있는 이런 예. 모습이 있다라고 이제 미래학자 누군가 유명하신 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투자 시계열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네, 단기에 네. 좀 흥분했다가 이렇게는 아닌가봐 하고 좀 식었다가 네. 어느 날 보면 진짜 변화에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번 주 증시 일정만 마무리를 드리고요. 그리고 2부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요. 네, 7월 27일 내일 화요일 날 미국의 7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2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한 6.1%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2분기는 수출 데이터가 사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요. 사실 수입이 더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순수출 기준으로는 기여도는 아마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소비하고 투자가 좀 완만한 회복을 이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이 한 4.2%거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분기 대비 한 0.7% 이상 상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컨센서스는 한 0.9%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는 미국의 FOMC, 이번 주 내에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의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재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높은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이다. 상당 기간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지표를 확인한 후에 대응할 것이다. 뭐 이런 예전에 했던 발언들을 아마 또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테이퍼링 언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7월 29일 목요일에는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컨센서스는 8.5%이고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고 연 환산 수치입니다. 1분기에는 6.4% 성장했었고요. 그리고 7월 30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컨센서스는 3.7%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 채무한도 유예기간이 이제 31일부로 종료가 되거든요. 이 관련해서는 이따가 또 미국에서 자세히 아마 주실 텐데요. 아마 옐런 재무장관이 23일에 미국 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채무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길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미치 맥콘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의 부자정세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모든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부채한도 확대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고요. AP통신에 따르면 이제 민주당이 아직 어떻게 대처할지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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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원 팀장님 오늘도 일부 감사드리고요. 네.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